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결할 수는 있는데 위약금은 지불해야 되겠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계약을 스스로 발견하면 위약금은 아니고요. 소요된 실비, 비용만 지불하네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할 수 없다 X 체결할 수 있습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의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공개해야 됩니다. 예,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번에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입니다. 조건 공검.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개해야 되고요. 거래 예정 금액의 경우 그리고 공시지가 공개해야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 네, 그래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개해야 되고요. 3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개 계약서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에 일반 중개계약서 또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 없습니다. 소속공개사 X입니다. 그래서 4번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중개계약서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서식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해가지고 등록 취소될 수 있는 것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및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및 X가 되겠습니다.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신고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검증재개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법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두 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거래 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예,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 등이 속이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17번에 2번이 답이고요. 18번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은 5 2는 3이라고 했죠. 개업공개에서 500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1번 맞고요. 2번은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기사 각각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 제한에 위반되므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4번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 정보망에 가입 안 했으면 일간신문 해야 되겠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니까. 맞습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8번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1번 맞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7일 이내 신고가 아니라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합니다. 보조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보조원의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개사만 받습니다.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5번 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개업공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즉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 법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에 보정 설정 신고를 해야 되고요. 2번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즉 공제금이나 보험금, 공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중개행위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하다가 사고가 나도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보험금 못 받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5번 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고의도 배상합니다. 고의는 일부러 한 거죠.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는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요건이. 자, 그래서 20번에는 5번이고요.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상금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투기조장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 받을 수 있다. 1번이 X네. 투기조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28번에 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투기조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2번,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입니다. 같이 여러 명이 오면 똑같이 나눠줍니다. 두 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3번,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한 명은 40만 원 받고 한 명은 10만 원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배분합니다.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보상금 지급합니다. 두 건 이상이면 균등 배분 X입니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5번,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보상금 지급합니다. 2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상물로 규정된 건축물에는 장래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다. 예,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번,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변호사도 등록 기준을 적용하므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기조장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 중개사 이런 명칭을 만약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23번, 중개 보수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 위반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실비 한도는 중개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되는 비용으로 합니다.
3번 중개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X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중개대상물 기준 아니고 중개사무소 기준입니다. 만약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중개상물 소재지 X. 4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5번 주택임대차의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6입니다. 1000분의 6. 임대차는 1000분의 6. 매매인 경우는 최대 1000분의 7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업무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6월입니다. 업무정지는 6월, 자격정지도 6월입니다. 2번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개월 업무정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재책기간 3년입니다. 4번이 맞습니다. 4번 업무정지만 재책기간이 있습니다. 3년 지난 때에는 업무정지할 수 없습니다. 5번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답 4번이고요. 25번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 지부 지회 설치 시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지부는 시 도지사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회는 그렇습니다. 한방 정보망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공개사협회의 경우 3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에 관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의 경우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자, 다음은 26번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52번에 수수료 있습니다.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니은 등록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등록 수수료 안 냅니다. 4번 자격증 재교부, 5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따라서 답 3번인데요.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분실에서 재교부할 때 수수료 냅니다. 만약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따라서 26번에 3번입니다. 27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